자, 그래머타파 계속해서 명사라고 불리는 이름식 파트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있습니다. 포커스 10, 풀이 설명 지난 시간에 했고요. 풀이 할 차례인데요. 자, 뭐 제목은 불규칙 변화였습니다. 그럼 불규칙 변화에 반대되는 게 복수, 명사의 복수형에 무슨 변화겠어요? 규칙 변화였죠. 규칙 변화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명사에 뭐 붙이기 s나 es기 붙이는 거였죠. 이게 규칙 변화였습니다. 근데 s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es 쓰는 경우 있었고, 그 다음에 y를 ies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y 뒤에 s만 붙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였더라? A, B, C, D, E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그냥 S 하는 건 대표적으로 books가 있었고요. ES 하면 뭘로 먼저 정리하면 어떤 소리로 끝나는 경우? s, z, she, tree 소리로 끝나는 경우 글자로 하면 S나 Z나 SH나 CH 같은 경우에는 ES를 붙인다였습니다. 그래서 뭐, 참, X도 빨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 상자가 박스인데, 상자들 할때 박스이즈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솔이 뭐예요, 솔? 칫솔 같은 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브러쉬라 그러죠. 시로 끝나니까, 칫솔드, 브러쉬즈, 이렇게 한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Y로 끝나는데, IES 하는 거, 앞에 자음이 오는 경우죠, Y 앞에. 뭐, 대표적으로 가족, Family가 있었죠. 가족들 하고 싶으면 Families 하고, 그 다음에 장난감 Toy 같은 경우에 장난감들 하고 싶으면 Toys 하면 된다. 아, 그 다음에 그 소리 5번은 그거군요. F 소리로 끝나는 경우. 그래서 F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 F나 글자로 하면 F나 FE로 끝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VES로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늑대 Wolf, 늑대들, Wolves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점 하면서 따로 얘기해 줬는데, 뭐로 끝나는 경우, O로 끝나는 경우도 똑같이, 뭐야, 눈 잠깐 비켜 있고, 자음 O와 모모가 있었습니다. 자음 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요, 모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로는 감자, Potato 같은 경우에 감자들, Potatoes. 그 다음에 비디오, 복수형은 비디오즈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독일에서 건너와서 영어화된 몇종 세트? 그쵸, 3종 세트죠. 이렇게 수업 시간에 대답을 해야지 기억에 오래 남겠죠. 그래서 자동차, 피아노, 그리고 사진이 있었습니다. 영어 카 말고 오토라는 단어도 자동차란 뜻의 영어 단어라고 했고요. 독일어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독일에서 건너온 영어. 자동차들 오토즈. 그다음에 피아노들 피아노즈. 사진들 포토즈가 우리가 배웠던 규칙 변화였습니다. 오케이, 민준이 뭐뭐 안 보냈냐? 시험 친 친구 안 보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너 지각해서 빠진 부분 유튜브 보고 공부했는 거 보내줘야죠. 자, 여기 건너서 이제 불규칙 변화에서 뭐였냐? S 붙이지 않는 거라. Man, man, woman, women. 뭐라고요? Woman, wom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oth. 입이 기억하는 거라 했죠, 영어는. tooth, teeth, foot, feet, child, children, mouse, mice, goose, geese, ox, oxen. 그니까 황소 한 마리는 an ox인데 두 마리 이상이면 oxen 한다 했고요. 여기에서 등이니까 다른 것도 있겠죠. 여러분 자주 만나게 될 불규칙 변화 하나 알려드리면, 사람 person 복수형은 people이라는 거. person, 아니 person 이상하게 썼네. s를 빠뜨렸네. 사람 단수형은 person인데 사람들은 people이 된다. POPLE. 얘도 불규칙 변화였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사슴 물고기 얘기했어요. 양사슴 물고기. 양사슴 물고기가 왜 불규칙에 있냐. 얘들은 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를 쓰지 않는다. 양 한 마리 a sheep, 양 두 마리 two sheep, three sheep, sheep's 하지 않는다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물고기 같은 경우에 한 마리면 a fish라고 하고요. 두 마리 이상이면 fish라고 그냥 fishes 하지 않고 deer도 마찬가지. 사슴 한 마리는 a deer이지만 두 마리 이상일 때부터 deers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고 그 이유는 잠잘 때 새다가 deers 사냥꾼이 잠안온다고 사슴 세면서 a deer, two deers, three deers 하다가 잠 다 깬다 했죠. two deer, three deer, four deer 하다가 잠든다. 뭐 그런 뭐 농담 비슷한 얘기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 오케이. 그래서 1번 민준이 읽어볼까? Mrs. Brown has four children. Okay, Mrs. Brown has four children. 해야 되겠다. Okay, 계속해서 성모. We get wool. 맞든 틀리든 읽으세요. We get wool from sheep. We get wool from sheep. 오케이. 좀 이따 해석은 각 한 명씩 시켜볼 테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서희. Some deer have short legs. 오케이. 해리. I have clean and white teeth. 오케이. 다시 지우. His hands and feet are cold now. F-E-E-T로 고친다. 계속해서 성모. A fisherman catches many fish. 계속해서 서희. There are many mouse in the kitchen. 이렇게 고치는 거 맞아요? 얘를 이렇게 고친다? 그러면 mouse is를 어떻게 고친다? 스펠링 불러주세요 그러면. MOU? Yes. S. Good. 맞습니까? OK. 그래서, 뭐야. 민준이, 채점. 한 개 틀렸다. 몇 번? 7번. 7번. 그러면 마우스를 MO 마우스로 고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한다? 마이스로 고쳤어야 된다.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 다 맞았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1번부터 해보면 누가 다? Mrs. Brown이 has and the what? Four children. 4명의 그러니까 브라운 부인은 4명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다. 자녀가 4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도원 했는 거 찍어서 보내주세요. 채점 하시고요. 오케이. 야 학원에 오는데 책을 안 들고 오냐 너는? 어?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4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까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누가 다 we가 get 한대요. what 무엇을 우를 누구로부터 from sheep이죠. 우의 뜻이 뭐예요? 우이요? 우의 뜻은 뭐다? 그렇죠. 양털이죠. 양털. 그러면 we get의 뜻은 우리가 얻는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얻는다, 구한다, 받는다, 가지게 된다. 무엇을? 양털을. From sheep, 누구로부터? 양들로부터. 양들 할 때 sheep 하지 않는다 했죠.
그 다음에 some deer have 누가 다? 어떤 사슴들은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대요. short legs 무엇을? 그렇죠. 사슴이라고 다 다리가 긴 게 아니고 어떤 사슴들은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I have 내가 가지고 있죠.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갖고 있다? clean and white teeth 깨끗하고 흰 치아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만약에 tooth를 하면 치아 한 개만 깨끗하고 하얗다고 나머지는 다 더럽고 시커먼 모양이죠. 당연히 여러 개의 복수형을 써야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왜? 집에 가스불 켜놓고 왔어? 어? 뭐 집에 곰탕 불 위에 올려놓고 왔어? 깜빡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his hands and feet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의 손과 그리고 무엇은? 발은 어떻다? 차갑다. 언제? 지금. 그의 손발이 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fisherman catches of죠. of겠죠. fisherman 생긴 거 딱 봐도 어부가 뭐한다? 잡는다. 뭐를? 많은 물고기들을.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Many books죠. Many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 된다 했죠. 그러면 many fish 하면 fish가 단복수 형태가 똑같다 했으니까 fishes 하지 않고 fish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mice죠. 뭐가 있다? 많은 생쥐들이 있다. Many book, books, money에서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인데 마우스의 복수형은 불규칙 복수형인 마이스가 된다. 인더캐치 부엌에.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4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음됐었더라? How many children? 그 다음에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Does Mrs. Brown 원래 모습 have 이렇게 Does she have 만들면 되죠. How many children? Does Mrs. Brown have? 자녀가 몇 명인지 묻는 표현이라 했고요. 개수가 궁금할 때 how many 뒤에 복수명사를 넣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너 책 몇 권 가지고 있니? 같은 표현도 이걸 응용하면 되겠죠? 몇 권의 책을? Books.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네 가방 안에? In your bag. 이런 식으로 가방 안에 책 몇 권 들어있어? How many books do you have? In your bag.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 칼질하랍니다. 누가? 거위들은 어찌 어떻다? 매우 시끄럽다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소위 어떻게 되겠다? 거위들은 매우 시끄럽다 영어로 표현하면 Dogs are very noisy. 오케이. 계속해서 성모. 너의 발은 깨끗이 않다? 깨끗하지 않다? Your foot are not clean. Your foot are not clean. You가 아니고 your 같고요. Your foot are not clean.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안에 쥐들이 있다.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이니까 그렇게 하죠. 도헌. 아, 예. 안녕하십니까? The mice are in the hole. The mice are in the hole. 오케이. 그 다음에 많은 양들이 들판에 있다. 해리. 필드. A lot of sheep are in the field. 오케이. 그 다음에 민준. 요즘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These days many Japanese visit Korea. Okay. These days many Japanese 이렇게 쓴 거 맞아요? 네. Visit Korea. Okay. 그 다음에 그 농부는 황소 두 마리와 암소 세 마리가 있다. 지우. 오케이. Okay. The farmer has two oxen and three cows.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네. 아니 나는 저 친구한테 물어봤는데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모. His park is popular. Popular among young. 맞던 틀리더니. 오케이 스펠링 불러주세요. M. M-E-N.
M-E-N. 그 다음에? W-O-M-E-N. 오케이. 그래서 얘는 women이라고 읽는다 했어. 단수형. 얘는 뭐라고 읽고? Woman. Women. 뭐라고요? Woman, women.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지원아. 여기서 해. 여기서 패드해. 오케이. 그래서 채점은 해리. 어디서요? 여기 세 번째. 한 개 틀렸다. 몇 번? 1번이 틀렸다. 그러면 1번은 넋을 모르고 쳐줘요. 아, 스펠링 불러줄 거예요? 그럼 크게 불러주세요. G E E G E E S E. 그래서 요거 하나 틀렸다. 오케이, 맞습니까? 다른 의견? 오케이, 도원? 1번도 틀렸지만 2번도 틀린 것 같아. 2번도 틀린 것 같다. 그럼 2번은 그럼 1번은 덕스를 기스로 고쳐주는 건 동의하십니까? 네. 도원? 1번은 틀린 1번. 그러니까 덕스를 기스로 고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예. 2번은 피스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풋을 피스로 고쳐야 되겠다? 네. 오케이, 또 다른 의견 있나요? 오케이, 어느 의견에 동의합니까? 저거 핏이 아니고 풋이 맞는 것 같다. 다시 뒤에 비동사 안 보여? 오케이. 또 성모 의견은? 저도 도원이 의견. 도원이 의견에 동의한다? 민준이는? 저도 핏. 너도 핏이고 또? 1번은? 맞는. 1번은 어느 게 맞, 덕스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기스가 맞는 것 같다? 오케이. 다른 거는 틀린 거 없습니까? 다들 1번, 2번만 얘기하는데. 자, 그럼 볼까요? 자, 덕은 뭐예요, 덕은? 오리죠. 됐습니까? 그리고 오리들 하고 싶으면 덕스 하니까 얘는 규칙 변화 복수형이야? 불규칙 변화 복수형이야? 규칙 변화죠. 됐습니까? 그리고 거위 한 마리는 뭐라 그래요? 구스를 한다 했죠. 네. 그러니까 얘는 구스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두 마리 이상부터는 우리가 원래 정상적이라면 구스 이즈 이렇게 하면 복수형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배우는 거죠. 구스의 복수형은 뭐다? 기스다. 여기에 R 있죠? 네. 데이로 바꿔 쓸 수 있는 형태가 와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기스가 와야 되겠죠. Geese are very nois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너의 발이 깨끗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방금 도원이가 얘기했듯이 여기 R가 있죠? 네. 그러면 누가 다를 이렇게 잡아봤을 때 Your foot이든 your feet이든 어쨌든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돼요? Day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feet하고 foot 중에 어를 붙여서 a feet이 됩니까? a foot이 됩니까? a feet. foot만 되죠. 네. 그렇죠. foot이 무슨 형태야? 단수 형태죠.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foot만 가능합니다. 둘 이상일 때부터는 뭐라 그래야 돼요? fit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럼 둘 이상이라 해야지 안만 길어봐도 day죠. 네. 그래서 your foot이 아니고 당연히 뭐라 해야 되겠다? feet. Your feet are not clean 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They are not clean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e mice are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hall. the mice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단수형은 마우스였습니다. 여러분 자 미키 마우스 할 때 마우스죠. 미키 마우스하고 미니 마우스 여자친구 미니 마우스 잘 모르나? 요즘 애들 안 봐서? 알아요. 압니까? 예, 미키 마우스하고 미니 마우스를 한꺼번에 부를 때는 마우스이즈라고 하면 안 되고 마이스라고 해야 되겠죠. 미키 앤 미니 마이스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내가 궁금한 게 여기에 a lot of를 many로 바꿔 쓸 수 있냐 much로 바꿔 쓸 수 있냐 했는데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요? many. 당연히 many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sheep은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렇다면 양이 많으냐 개수가 많으냐?
하나 둘 셀 수 있는 게 많다라는 뜻의 a lot of야 아니면은 뭐 많은 물 양이 많다라고 하는 a lot of야 개수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many로 이 자리에 much를 쓰면 되겠다 안 되겠다. 왜냐하면 many 뒤에 뭐가 올 수 있고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이 올 수 있고 ship은 s를 쓰지 않고 복수형이 된다 했으니까 이 a lot of는 much가 될 수 없습니다. 네. a lot of 대신에 중1 때 그런 시험 문제 나온다 했습니다. a lot of 여기다 밑줄 꺼놓고 a lot of sheep are in the field 해놓고 a lot of에 밑줄 꺼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고르세요. 1번 much, 2번 many, 3번 a lot 이런 식으로 a lot 많이니까 안 되고요. 많이 양 말 안 되죠. 많은 양이라고 해야 되겠죠. 많은 양들 a lot of는 many로 바꿔 쓸 수 있고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인데 sheep은 s를 쓰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보면 요즘이란 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잘리겠죠. 누가 많은 일본들이 무엇을 한국을 뭐한다? 방문한다. 오케이. 그러면 요즘이란 뜻의 영어가 뭐란 말이에요? 요즘. These days가 요즘이란 뜻이니까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These days. 누가다? Many Japanese.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뒤에 두가 들어있는 형태의 위짓이고요. What에 대한 대답, Korea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다는 여기 있습니다. 누가? 많은 일본인들이 뭐 한다? 방문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누가 다가 뒤로 가 있을 수도 있어요. When에 대한 대답을 강조하고 싶어서.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 문장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 누가 뭐 한다? Many Japanese visit Korea these days.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원칙이야, 영어에서는. 근데 이렇게 가끔씩 언제, 어디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누가다가 아닌 걸로 문장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 누가다가 아닌 걸로 시작할 수도 있다? 말고. 원래 원칙은 영어 문장은 뭐로 시작하는데? 누가다 주어 동사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주어 동사란 말은 영어 시간에 들어봤죠? 네. 그렇죠? 원래 원칙은 누가다. 그게 누가다라고 하는 게 학교 선생님들 얘기하는 주어 동사입니다. 누가다로 시작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면 다른 말을 먼저 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소희야, 학교에서도 수업할 때 그렇게 해? 어? 오케이. 그러면은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뭐 잘라보면 누가 그 농부가 무엇을 황소 두 마리와 암소 세 마리를 뭐한다? 가지고 있다. The farmer,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he 또는 여자라면 she 그래서 does가 들어있는 형태 ha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몇 마리의 황소와 몇 마리의 암소를 그 농부가 갖고 있니? 라는 말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How many oxen and cows 그 다음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does the Farmer have 이렇게 물어보면 몇 마리의 황소와 몇 마리의 암소를 갖고 있니? How many oxen and cows does the farmer have? 라고 물으면 되겠습니다. 개수 묻는 표현 이제 확실하게 익혔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원하는 건 얘를 제발 엉뚱한 위치에 놔두지 말고요. 이렇게 뭘 만들어줘야 된다? 덩어리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몇 마리의 황소와 암소들을 How many oxen and cows? Does he have? Does she have? 됐습니까? How many가 개수를 묻는 표현이고 many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을 꼭 써야만 합니다. Many book 이런 거 없고요. Many money, many water 이런 표현 없습니다. Many books, many oxen, many fis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this park is popular 했고요. 그래서 누가다? 이 공원이 어떻다? 그렇죠. 인기가 있다. 이 공원이 인기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 어디에서? 라는 질문이죠. 또는 뭐 누구들 사이에서? 라는 뜻인데 근데 among이 붙었기 때문에 그러면 among의 뜻은 among은 무슨 시로서? 앞제비 씨로서 무슨 뜻이다? 뭐뭐뭐 사이에서 라는 뜻입니다. 뭐뭐 사이에서 among young men and women
젊은 남자들과 그리고 여자들 사이에서. 어, 선생님, 뭐뭐 사이에서 하면 혹시 이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 없나? 뭐뭐 사이에. 이거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 처음 봅니까? 들어는 봤다. 오케이. 얘 어멍의 뜻하고 비트윈의 뜻 전부 다 뭐뭐 사이에, 뭐뭐 사이에서 라는 뜻으로 뜻은 똑같은데요. 비교하면 비트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뭐 둘 사이에서 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뭐가 둘 사이에서 할 때는 비트윈이고요. 셋 이상 사이에서 할 때는 어멍을 써야 합니다. 별걸 다 구분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도 뭐뭐 사이에서고 얘도 뭐뭐 사이에서야 우리말로 뜻이 똑같아. 근데 영어에서 둘 사이에서 할 때는 비트윈이고요. 셋 이상 사이에서 할 때는 어멍을 써야 된대요. 처음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일곱 번 더 말씀드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할 때 between you and me 이렇게 쓰겠죠. 둘 사이니까. 됐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서가 뭐라고요? between you and me, between you and I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칼질하랍니다. 누가? 무엇을? 다섯 마리의 양들을 뭐 한다? 지킨다. 2번 누가? 얼마나 자주? 무엇을? 뭐 한다? 닦는다. 됐습니까? 그럼 먼저 1번 누가다? He가 keeps 한다. keep 한 건 아니겠지 설마. he keeps죠 당연히. 네. keep의 뜻은 지키다. 뭐야 골대 지키는 사람 뭐라 그래? 골키퍼. 그렇죠. 골키퍼. 뭐뭐 하다시에다가 e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나 뭐뭐 하는 도구란 뜻이 되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까? 노래하다 sing. 노래하는 사람 singer 된 듯이 지키다 keep. 지키는 사람 keeper. 오늘 몇 호 했어? 6호요. 7호 했지. 7이면 짝수야 홀수야? 홀수요. 홀수면 7호 그대로 해야 되겠지.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지킨다는 he keeps고요. 그 다음에 다섯 마리의 양은 뭐라 하면 되겠다? 5. 10. 10이야? 10스야? 10이야. 그렇죠. 10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5, 10. 그래서 이 대답 5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many sheep does he keep? 이겠죠. 몇 마리의 양을 그가 지키고 있니? 그래서 he의 직업은 양치기겠죠. sheep keeper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닦는다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누가 다? We brush what? Our teeth. How often? Every da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We brush our teeth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tooth 하면 저 양치질할 때 몇 개만 닦는 거야? 한 개. 한 개만 닦는 거죠. 그렇게 양치질하는 사람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셀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 테두리가 불분명해. 테두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오케이. 대표는 water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명사라 했냐? 물질 명사라 했어요. 물질 명사. 그러면 뭐 우리가 한번 water 하면 똑같은 이유로 못 쓰는 거 한번 배틀 해볼까? 비슷한 거 뭐가 있어? 주스가 있고 또? 밀크요. 너한테 안 물어봤잖아. 그렇죠? 어, 밀크가 있고 또? 하나 있는데. 어, 생각하고 계시고요. 항상 이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수업이라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테두리가 불분명해서. 어, 생각하고 계시고요. 또? 뒤로 할수록 불리해. 딴 사람이 해버리니까. 또 뭐가 있을까? 아니? 어, 물질 명사라 해야 되지. 그건 아이디어잖아, 바울아. 야, 일로 와, 딱 돼. 그건 아이디어잖아, 까진 좋았어. 근데 과거야, 뭐 과거야. 어, 또. 오, 좋았어. 페이퍼 있네.
paper. 그렇지. paper. 어, 또 뭐가 있을까? Okay.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겠죠. 읽어 볼까요? honey. honey가 뭔데? 꿀이잖아.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읽어 볼까? air 뭔데? air. 공기.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물질 명사라 하고. 자, 물질 명사는 다음 포커스에 또 등장합니다. 다음 포커스 제목을 살짝 미리 보면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이라고 나오죠. 분명히 물질 명사 셀 수 없다고 그래놓고 갑자기 수량 표현한다. 그래서 미리 다음 포커스 잠깐만 하면 물 한 잔을 뭐라 그런다? A glass of water. 물 두 잔은 two glasses of water 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단위는 셀 수 있다 했죠. 그 물질을 담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물질 명사는 테두리가 불분명해서 못 셌고, 그 다음에 추상 명사가 있죠. 어디에만 들어있다? 여기에만 들어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 여기 추상 명사라도 쓸게요. 추상 명사. 대표적인 예는 love가 있죠. 네. 그쵸? 또 뭐가 있을까? love랑 똑같은 이유로 못 쓰는 거. like. 뭐라고? like. 아, like. 아, 좋아하다가 명사구나. 처음 알았네. 아. 이 love는 사랑하다란 뜻으로 여기 등장한 게 아니고, 사랑이란 뜻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 씨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다 씨가 아니고요, 지금. 또 뭐가 있을까요? love. 네가 아까, 어? 아이디어잖아? 라고 얘기도 있네. 뭐? money 어떤 개념이라고 했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P로 시작하는 거. peace. peace가 뭔데? 자유. 평화. 평화. 어, 자유? 어, 알았어. 자유. free잖아. freedom. free는 어떤 시고요? freedom, 자유. 셀 수 없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똑같은 이유로 못 세겠죠. 오, 읽어봐. friendship 뭔데? 우정. 됐습니까? 이런 건 전부 다 이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셀 수가 없고, 얘들은 단위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아, 빨리 갔다. 아, 미안. 그 다음에 고유명사. 지금 화장실 가는 친구의 이름은 뭐? 권성모죠. 이 세상에 저 사람이 또 있습니까? 아니요. 고유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이름 또는 구미, 대구, 뉴욕, 런던 이런 것도 어떤 지명이라 하죠. 지명 이런 것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구미가 어디 또 있습니까? 아니요. 어, 저기 보니까 선생님이 일본에 구미라는 동네가 있던데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아. 그냥 선생님 우리 학교에 지우라는 애 또 있는데요. 걔하고 너하고 똑같지 않죠. 됐습니까? 그래서 고유명사 셀 수가 없다. 복수형 존재하지 않는다. 도헌스 이런 거 없다. 구미스 이런 거 없다. 어구미 이런 거 없다. 됐습니까? 네. 어구미가 왜 없지? 셀 수 없다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런 얘기 다 했고요. 관로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라 했는데요. 그러면 물질을 1번, 추상을 2번, 고유를 3번으로 합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 2, 3 중에 어느 이유로 셀 수 없는 녀석이 등장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지우. her hair is very long. 오케이. 계속해서 도헌. the news is on television. the news is on television. 오케이. 계속해서 3번은 해리. In... 자, 읽기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자, 영어 발음이라는 건 미국 사람 발음 다르고, 영국 사람 발음 다르고, 호주 사람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사람 다 발음이 다 제각각입니다. 네. 영어는 딱 맞는 게 없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파닉스 할 때 가르쳤던 것은 주로 미국식이나 영국식을 기준으로 가르친 거고요. 틀린 발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든 틀리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보다 put some salt into the soup. 계속해서 4번 서희. 오케이, 왼쪽 오른쪽 왼쪽이다. 오케이, 계속 성모. 오케이, 왼쪽 거? 네, 네. 오케이, health is very important to me. 그래서 민준, 채점? 나 장 솔직히 장만 두 개. 어? 두 개. 두 개? 몇 번, 몇 번 그러면? 3번. 3번하고 몇 번? 5번. 5번이 틀린 것 같다? 그럼 3번은 민준이 의견은 salt고 5번은 health다? 오케이. 어, 그럼 도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민준이 의견에 동참하는 게 안만 길어봤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하는 거 아닌데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해볼까? 안만 길어봤자 하면은 다 he 아니면 she 아니면 it 밖에 안 될 걸 아마. 네. 왜? 셀 수가 없어가지고. 셀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Her hair is very long. 의 뜻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매우 길다란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her hair는 그녀의 머리카락이란 뜻이고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그 이유가 1, 2, 3 중에 뭐야? 몇 번? 어, 물질명사야, 추상명사야, 고유명사야 이 질문이죠. 그렇죠? 얘는 물질명사죠. hair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news is on television. 일단 무슨 뜻이야? 그 뉴스가 그렇죠. 그 뉴스가 it,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있다. 어디에? TV에 이런 뜻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 뉴스가 TV에 나와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the news는 안만 길어봤자 또 it이고요. 그 이유는 물질이야, 추상이야 아니면 고유명사야 라고 물어봤을 때 뉴스가 물질인지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없는 어떤 고유한 녀석의 이름인지 이걸 따지면 되는데 얘는 뭡니까? 뉴스는 추상명사죠. 아이디어죠. 그 소식이니까. 소식을 말로 설명해봐. 좀 더 길게.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 됐습니까? 네. 그것을 뉴스라고 하고 그것은 우리가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어떤 한 개 두 개 아닙니다. 이걸 보고 안만 길어봤자 데이다. 어, 뉴스 끝에 S 붙어 있다고 해서 이거 복수라고 생각하면 절대 새로운 소식들이 아니야. 이거 뉴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건 얘는 S로 끝난 셀 수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S로 끝났다고 해서 다 복수다 생각하면 안 돼. 됐습니까? S, 스펠링이 S인 거야. S로 끝났다고 해서 복수형이 아니고 그 소식이란 뜻이고 그 소식 하나, 그 소식 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잖아.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소식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소식 한 가지는 a piece of news라고 합니다. 뉴스는 셀 수 없다. 안만 길어봤자 it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put, 넣으랍니다. 뭐를 넣으랍니까? 소금을 좀 넣으래요. into the soup. 어디다가? 스프에다. 싱거운가 봐, 스프 맛이. 그치? 왜? 저 위에 뭐라도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some salt냐, some salt냐 했을 때 얘는 some salt가 맞습니다. 오케이, salt의 뜻은 뭐고? 소금이란 뜻이고 물질이야, 추상, 마음속에만 있는 거야, 개념이야, 아니면 누군가의 고유한 이름이야? 물질. 그렇죠, 물질이죠. 그래서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some 뒤에 셀 수 없는 명사 올 수 있어, 없어? 있다고요. some money가 된 다음에 네. 그럼 some salt도 되는 거야. 네. 자, some에 대해서 얘기하면 some은 뜻이 약간의 몇몇의 조금의 이런 뜻인데 네.
개수가 약간이란 뜻으로도 쓰이고요. 양이 약간인이란 뜻도 있어. 개수가 여럿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some, 복수처럼 some 뒤에 무슨 형태? 복수형이 오고요. 약간의 물, some water, 약간의 소금, some salt처럼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many하고 much하고는 달라요. many books밖에 안 되고요. much는 money밖에 안 된다 했어. 하지만 some books, some money, some water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put some salt. 물질 명사라서 복수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we have. 우리가 가지는데 뭘 가지냐. 많은 비를 가진답니다. 언제? 여름에.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린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a lot of rain이 맞겠죠. rain의 뜻은 비죠. 그렇죠. 비 하나, 비 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 하나, 비 둘 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 세 가지 물질 추상 고유 중에서 뭐? 그렇죠. 1번 물질이죠. 물질이기 때문에 water하고 똑같은 이유로 셀 수가 없다. 그러면 a lot of는 a lot of rain 또는 무슨 rain? much rain. 그렇죠. 얘는 much rain. a lot of 대신에 much도 쓸 수 있다. 많은 비, 비 하나, 비 둘 못하기 때문에 much rain, a lot of rain 로 표현할 we have much rain in summer.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important의 뜻이 뭐니까? 중요한이니까 health의 뜻이 뭐니까? 건강이니까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누구에게? 나에게. 건강은 나에게 매우 중요해. 그러면 건강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는 맞죠? 네.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이름씨라고 그동안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건강이란 말은 추상이야, 물질이야, 물질이야, 추상이야, 고유야? 추상명사죠 이거.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어떤 개념. 건강을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몸 상태, 좋은 몸 상태를 건강이라고 하고 그걸 건강 하나, 건강 둘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 말은 all을 쓸 수가 없다. Health is very important to me. 건강이 내게는 매우 중요하다. 추상 명사기 때문에 셀 수가 없겠죠. 무엇이 길다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길다고. 무엇이 TV에 나온다고? 뉴스. 무엇을 넣으라고? 소금을 넣어. 무엇을 많이 가진다고? 비. 무엇이 중요하다고? 건강. 전부 다 내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hair, news, salt, rain, health가 전부 다 명사다, 이름시다. 근데 셀 수 없는 이유 각자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그러면 1번 도원. We don't have juice. We don't have juice. Okay. 계속해서 해리. Do you want some coffee? Okay. 서희. Mr. Johnson. Mr. Johnson has a lot of money. Okay. 계속해서 성모. Emily comes from France. Okay. Amelia comes from France. 네. Okay. 민준. The movie is about love for animals. The movie is about love for animals. 지우, 채점. 다 맞는 것 같다. 그래서 we don't have juice의 뜻은? 그렇죠. 우리는 주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주스는 물질이야, 추상, 아, 물질이야, 추상이야, 고유야. 물질. 그렇죠. 누구하고 매우 비슷하다. Water. Water하고. We don't have water, we don't have juice. 하듯이. 그 다음에, do you want some coffee? 너는 커피를 좀 원하니? 란 뜻이고, 커피는 물질이야, 추상이야, 고유야. 물질이죠. 그 다음에, Mr. Johnson has. 미스터 존슨이 갖고 있답니다. What? 많은 돈을. 그래서 money는 뭐다? 추상이다. 개념이다. 됐습니까? 선생님 돈이란 뜻인데 왜 못 세요? 여러분들이 세는 건 달러를 세든지 아니면 원을 센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melia comes from France. Amelia는 어디서 왔다? 프랑스에서 왔다. Amelia는 프랑스 출신이다. 그래서 프랑스는 물질이야, 추상이야, 고유야. 드디어 처음 나왔네요. 고유명사. 고유명사에 어라는 거 붙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The movie is about love for animals. 그래서 그 영화는? 오케이. 동물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이다. 그 영화는 동물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거야. 아따 어렵네. 됐습니까? 그 영화 속의 내용이 뭐가 등장하겠다. 동물이 나올 거고 주인공이 그 동물을 무척 아끼겠죠. 동물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love animal은 셀 수가 있고 복수형으로 썼죠. 셀 수 있는 보통 명사고요. love는 무슨 명사라서? 주상명사라서. 그래서 어 하나 둘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 뜻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 했으니까 칼질하면 하면 되겠네요. 네. 오케이. 누가? 희망은. 오케이. 마치 어떤? 등대와 같다. 오케이. 등대와 같은 이란 말을 등대와 같다. 등대와 같은 이란 말은 무슨 시 덩어리일까요? 그렇죠. 어떤 등대와 같은이죠. 그럼 어떤 시를 어떻다 하려면 어떤 시 앞에다 뭘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에 명사는 뭐가 있냐? 희망 그리고 등대죠. 어떤 명사 둘 중에 하나는 셀 수가 없고 하나는 셀 수가 있네요. 그래서 셀 수가 없는 녀석은 왜 셀 수 없는지 이유도 생각해 보시. 세 가지 이유 중에 뭐 때문에 못 세는 건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 두 번째 문장. 저에게 물 좀 주세요. 누구한테? 나한테. 나에게. 무엇을? 물을. 약간의 물을. 뭐 해주세요? 주세요. 됐습니까? 여기에는 명사가 몇 개 보입니까? 한 개 보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셀 수 있나 없나? 왜 셀 수 뭐 있다면 왜 셀 수 있고 왜 셀 수 없는지.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뭐의 뭐는 영국의 수도는 뭐다? 런던이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명사가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죠. 뭐랑? 영국이랑 수도랑 런던. 됐습니까? 어떤 명사는 셀 수 있고 어떤 명사는 셀 수가 없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볼까요. 희망은 마치 등대와 같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Hope is like a lighthouse. Hope is like a lighthouse. 뭐라고요? Hope is like a lighthouse. Lighthouse는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단어죠. 그쵸? 오케이.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럼 제발 저한테 물 좀 주세요. Please give me some water. Please give me some water. 그 다음에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다. The capital city of England is London. The capital city of England is London.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다시 되돌아가서 명사는 hope랑 lighthouse가 있죠. 그렇죠. 그럼 hope의 뜻은 희망이니까 물질이야, 추상이야, 고유야. 그렇죠. 어디 속에 있는 거야? 마음 속에.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추상명사고요. 반면에 아이고 반면에 라이트하우스는 보통 명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라이트하우스는 뭐랑 뭐가 합쳐진 보통 명사라 썼습니다. 보통 명사는 셀 수가 있죠. 그래서 라이트하우스는 라이트하고 하우스가 합쳐진 자운데 라이트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무슨 뜻이 있다? 빛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라이트하우스의 뜻이 등대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like 반갑죠? 네. 됐습니까? 1번 뜻이 아니고 2번 뜻이고 1번 좋아하다 뜻이 되지 못한 이유는 하다시 자리에 다른 녀석이 있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please give me some water에는 명사는 water 밖에 없고 잘 알듯이 셀 수 없고 셀 수 없는 이유는 뭐기 때문에 물질 명사이기 때문이죠. Some book, books, money? Money, money. Some money 밖에 안 되죠? Book money, book money.
some books, some money. some 뒤에 셀 수 있으면 반드시 복수형. some 뒤에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다. 말로 정리하면 지금 셀 수 없는 명사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the capital city 명사죠. 그 다음에 잉글랜드도 명사고 런던도 명사고요. 캐피털 시티는 수도란 뜻이고요. 얘는 셀 수 있죠. 수도들, 세계의 수도들, the capital cities of world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그쵸?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 일본의 수도는 도쿄. 그렇죠.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 와우, 워싱턴 DC 됐습니까? 오케이, 더 해볼까? 그래서 수도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다? 캐피털 시티즈 하겠죠? 시티 Y로 끝났죠? 그렇죠. Y 앞에 T 있죠? 자음이죠? 그래서 IES 해야 되겠죠. Capital Cities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는 보통 명사고요. 나머지 얘는 무슨 명사? 고유명사. 얘도 고유명사 됐습니까? 자, 그래서 캐피털의 뜻은 수도란 뜻도 있고 뭐도 있던가요? 자본금. 그렇죠. 오, 그렇죠. 자본금.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대문자. 자,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캐피털의 뜻 이 세 가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수도, 자본금 또는 대문자. 자본금이 뭐지? 근데? 여유로 가지고 있는 돈. 여유로 갖고 있는 돈. 회사를 아니다. 시작하고 싶을 때. 필요한 돈을 캐피탈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회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 캐피탈. 그래서 현대 캐피탈. 돈 빌리는 회사죠. 돈 빌려주죠. 잠깐만. 그리고 키보드에 보면 캡스락이라는 버튼이 있는 거 알아요? 네. 왼쪽에 보면 탭 밑에 캡스락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대문자만 찍히죠. 네. 그때 캡스가 캐피털즈를 줄여 쓴 거야. 락은 잠금 장치고요. 예, 질문 뭐? 그 머니가 있잖아요. 예. 추상 명사라고 보셨나요? 예. 근데 교과서에 예. 물질 명사에 머니가 있는데 교과서가 안 뜨는 거야? 예, 그냥 추상 명사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물질 명사 같은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United Kingdom이라고 썼는데 아 UK라고 썼다? UK라고 쓰려면 of the 네. UK 더가 있어야 됩니다. 네. 됐습니까? 네. The capital city of the UK is London. 좋은 질문이었어요. UK라고도 부르죠. 됐습니까? 잠시만요.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누가? 뭐다? 돈이다. 것이 것이다 되고 있네요. 어떤 것이 것이다. 그 다음에 2번 누가? 무엇을? 뭐한다?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간은 돈이다 라는 표현은 time is money 라고 하면 되겠고요. time is money. 그 다음에 푸는 꿀을 좋아한다는 누가다? 푸 likes honey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번 time is money 에서 명사는 뭐? time이랑 money. 그렇죠. time과 money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a time 안 했고 times 안 했죠? 네. a money 안 했고 money도 안 했어요. 그렇죠? 둘 다 셀 수 없는데 time은 왜 못 센다? time은 추상 명사라서 아이디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선생님 시간 1시간 2시간 세던데요? 그거는 time이 아니고 hour라 했죠? 네. 그다음에 money는 뭐기 때문에 추상 명사기 때문에 둘 다 셀 수가 없다. time is money. 그래서 이런 것도 못 붙이고요. 더는 상관없다 했어. 더는 붙일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Who likes?
honey. 그래서 여기서 명사는 뭐가 있습니까? 푸랑 허니 됐습니까? 푸 라이스 머니 이럴 뻔했네. 허니. 그럼 푸는 셀 수가 없죠. 그렇죠. 얘는 누군가의 이름이고요. 허니는 왜 못 세죠? 물질 명사기 때문에. 그래서 어 허니 허니즈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지금부터 아까 못 센다고 얘기했던 녀석 중에서 대표 워터 같은 애들에 대한 얘기. 여기는 머니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머니 선생님 물질 명사 아니고 추상 명사 아이디어라면서요. 물질 명사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워터 머니. 그럼 워터가 나오면 여기에 J로 시작하는 주스도 나올 거고 예. M으로 시작하는 어. 아, 밀크도 나올 거고 오일도 그렇죠. 어 그렇죠. 오일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 제가 이제 맨날 수업 마치고 집에 가서 마시는 B로 시작하는 비어도 있겠죠. 비어? 어 비어가 뭔데? 맥주 됐습니까? 이런 것들 등장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민준이가 얘기했던 P로 시작하는 페이퍼 이런 애도 등장할 거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G로 시작하는 녀석인데 얘가 잔이란 뜻일 때는 어 글래스 글래시즈 하는데 얘가 무슨 뜻일 때 유리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겠죠. 이런 녀석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은 물질 명사는 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테두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또는 쪼개면 쪼개는 대로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외에도 먹는 것들 추상명사 많네.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CH를 시작하는 먹는 거 뭐 있죠? 그렇죠? 치즈. 그렇죠? 이런 것도 물질명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담는 용기라는 담는 통을 얘기하는 거야. 담는 통이나 측정하는 단위 머니를 세는 단위는 뭐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국가마다 다르죠. 우리는 원, 일본은 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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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엔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은 위안, 미국은 달러, 됐습니까? 영국은 파운드, 됐습니까? 나라별로 세는 그러니까 머니는 셀 수 없지만 국가별로 화폐 단위는 셀 수가 있죠. 그래서 4 dollars 라고 하죠. 1 달러, 2 dollars, 3 dollars. 걔들은 S를 붙이죠. 네, 측정하는 단위를 사용해서 나타내며 복수형은 당연히 단위만 복수 형태로 써야만 한다. 그러니까 water, 물, water가 물이란 뜻일 때 waters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물이란 뜻일 때 말이야. 됐습니까? 내 워러가 수채화 그림이란 뜻일 때는 워러즈가 가능하다 그랬어 그때는. 그래서 예로써 물 한 잔을 뭐라 그런다? A glass of water. 그러면 물 두 잔은? Two glasses of water.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없죠. Two glasses of water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물 한 병은? A bottle of water. 그럼 물 두 병은 two bottles of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이제 a cup of coffee, a cup of tea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커피 한 잔 a cup of coffee. 차 한 잔 a cup of tea. 차 두 잔 two cups of tea. 됐습니까? 자 여기서 아 그 다음에 밑으로 가지 뭐 물 한 잔 a glass of water 주스 한 잔 a glass of juice 우유 한 잔 a glass of milk. 자 여러분들 컵하고 glass하고 좀 비슷해서 구분을 잘 안 하는데 컵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생긴 컵이냐면 이렇게 생긴 컵이야. glass는 이렇게 생긴 게 글래스야. 네. 차이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손잡이 없는 게 컵. 에 손잡이 없는 게 잔이고. 손잡이 없는 게 잔이고 손잡이 있는 게 컵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글래스 쓰는 애들 공통점. 글래스 쓰는 애들 water, juice, milk가 있는데 그러면 컵 쓰는 커피, 티랑 비교해서 얘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색깔이 색깔 아 색깔 색깔 아니에요. 손잡이는 왜 달려 있는 거지? 아, 뜨거워서. 어, 그렇지. 뜨거운 거죠. 네. 뜨거운 거 잔으로 잔에다 넣어 먹으면 잔을 잡으면 손이 어떻게 되겠어? 뜨거워요. 그렇지, 서희야. 맞지. 커피. 냉커피 말고 보통 일반적으로 뜨겁죠? 네. 차, 녹차 이런 거 일반적으로 뜨겁죠? 네. 그러니까 손 안 대려면 어디 담아서 마셔야 돼? 손잡이 있는 컵에다 담아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a glass of coffee가 아니고 a glass of tea가 아니고 a cup of coffee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음? 네. 커피하고 차는 어떻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뭐 달려 있는? 손잡이에 있는 뭐에 담아 마신다? 컵에 담아 마신다고요. 됐습니까? 네. 하지만 물이나 주스나 밀크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 뭐 내가 잠이 안 와서 뭐 우유를 뜨겁게 데워서 마셔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차게 마시죠. 네. 차게 마시는 것들은 어디다 담아 마신다? 손잡이가 없는 글래스에 담아 마신다. 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글래스의 뜻은 잔이란 뜻이지. 유리란 뜻이라면 자기 자신이 다시 뭐가 된다? 물질 명사가 돼서 셀 수 없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 거야. 네. 여기선 잔이란 뜻이기 때문에 a glass, two glasses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병 속에 담겨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 병의 기름 a bottle of oil, 한 병의 맥주 a bottle of beer, 한 병의 포도주 a bottle of wine, two bottles of wine 이렇게 할 수 있고 얘들은 절대로 복수형으로 표현 못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옆으로 가면 되겠네요. 조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조각. 피스. 피스 하면 또 이거랑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건 평화고요. 여기 피스는 조각입니다. 조각. 조각 또는 덩어리란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종이 한 장이 보이네요.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 A piece of paper. 종이 두 장? Two pieces of paper. Two pieces of paper.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Paper가 무슨 뜻일 때 이렇게 한다고요? 종이란 뜻일 때. Paper가 무슨 뜻도 있다. 시험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란 뜻도 있다 했어. 그럴 때는 셀 수가 있다 했습니다. 시험 하나, 시험 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페이퍼가 종이란 뜻일 땐 한 장, 두 장 할 때 a piece of paper, two pieces of paper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치즈 한 조각 보이네요. 치즈 한 조각 a piece of chees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케이크 한 조각도 보이네요. cake. 그 다음에 피자 한 조각 a piece of pizza. 그 다음에 빵 한 개 bread. 됐습니까? 여기 주로 음식이 주로 나오네요. 페이퍼 빼고는 cheese, cake, pizza, bread 전부 다 한 조각의 빵 a piece of bread, a piece of pizza, a piece of cake, a piece of cheese 라고 한다. 됐습니까? 근데 실제 실생활 영어에서는 a cake라는 표현도 많이 쓰입니다. 됐습니까? 실제 영어에서 a cake라는 표현 뭐 a bread도 가끔씩 쓰이고요. 하지만 원칙상 케이크나 빵, 브레드 같은 것들은 자르면 자르는 대로, 쪼개면 쪼개는 대로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들 물질 명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슬라이스는 칼로 자른 한 조각을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슬라이스. 뭐 치즈 사러 가보면 뭐 슬라이스 치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슬라이스 치즈는 칼로 이렇게 얇게 잘라서 비닐로 한 개씩 포장해놨죠. 그래서 피자 한 조각 칼로 자른 한 조각을 뭐라고 하고 a slice of pizza 또 a slice of bread 또 a slice of cheese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슬라이스는 칼로 자르는 느낌의 한계다. 피스는 이렇게 손으로 뗀 것 같은 느낌이고요. 뭐 그냥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느낌이다. 종이도 자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숟갈로 우리가 뭐 요리 프로 같은 거 보면 뭐 아이고 소금을 한 뭐 작은 큰술 넣으시고요. 뭐 큰 뭐 아니면 뭐 뭐 한 한 소큼 넣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재료 얼마나 들어간다 할 때
소금을 몇 알갱이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뭘로 주로 스푼으로 넣죠. 스푼으로. 그래서 스푼이란 뜻의 spoonful of를 씁니다. a spoonful of, two spoonfuls of 이렇게 되겠죠. 두 스푼이면. 그래서 설탕 한 스푼, a spoonful of salt, 야비 and sugar. 그 다음에 소금 한 스푼, a spoonful of salt 이렇게 표현한다. 설탕, 소금 전부 다 물질 명사니까 스푼으로 측정한다. 물론 한 병에 들어있으면 a bottle of salt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게 아니고 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 이거란 말입니다. 네. 됐습니까? 화장실 오케이. 아들이 왜 이래 화장실을 가노? 오케이. 빨리 갔다 오세요. 앱. 그래서 피자 칼로 자른 두 조각은 뭐라 그런다? Two slices of pizza. 그 다음에 커피 세 컵은? Three cups of coffee. 절대로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추가. 자, 얘는 물질 명사 자리에 올 녀석은 아니야. 물질 명사 자리에 올 녀석은 아니야. 왜 물질 명사 설명에 얘가 올 일이 없냐면 여기 예로 들고 있는 거 요거 한번 읽어볼까? 읽어보세요. A pair of gloves. 그럼 여기 있으려면 gloves가 무슨 명사라 해야 돼? 물질 명사라 해야 되죠. 근데 네. 물질 명사가 아니잖아. 네. 됐습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건 주로 짝을 이루어서 사용되는 어떤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뭐 양말 한 켤레, 신발 한 켤레 이렇게 켤레라든지 또는 뭐 바지 같은 경우도 바지 한 벌 이렇게 할 때 a pair of pants 이렇게 하면 바지 한 벌이란 말이야. 뭐 청바지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jeans라 그러죠. 그래서 청바지 한 벌은 a pair of jeans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무조건 이렇게 쓰이는 건 아니라 그래서 야구 선수는 뭐를 사용해? 글러브를 쓰죠. 양손에 다 글러브 끼고 야구합니까? 그렇죠. 야구 선수들은 글러브라고 표현하죠. 야구 선수들이 사용하는 건. 됐습니까? 근데 추울 때 겨울에 끼는 장갑은 뭐라고 하겠다? A pair of gloves. 됐습니까?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사해야 되겠고 그린티가 뭘 것 같은지 모른다면 찾아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거 없네. 이 대답 듣고 싶다. B의 5번에 3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개수 묻고 답하기는 그냥 뭐 확실하게 알겠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덩어리 취급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고요. 오럴, C의 1번에 오럴가 나오는데요. 이거 동사 하다시인데 오럴가 찾아보면 명사로서의 뜻 말고 동사로서의 뜻을 찾아야 돼. 여기선 뭐뭐하다, 오럴가 뭐뭐하다란 뜻 중에서 뭐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보시고요. 나는 아침 식사 후에 우유 한 잔을 마신다. 아침 식사 후에 뭐 이런 표현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렇죠? 점심 식사 후에를 알면 아침 식사 후에도 알겠죠. 아침 식사는 B로 시작하는 단어인 거 아시죠? 중1인데? 그거는 빵 두 조각이 필요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까지 명사에 대한 얘기 다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 할 거냐면 또는 뭐 상황에 따라 on 또는 더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얘들을 보고 명사 납시오 명사님 납시오 명사님이 매우 명사 이름씨들이 매우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 명사가 등장하기 전에 대왕마마 납시오 하듯이 뭔가 앞에 쓰는 단어가 있는데 명사 앞에 쓰는 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관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앞제비 씨는 무엇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왜로 바꿔주는 애들이고요. 인더룸처럼 그 말고요.
어, 언이나 더, D를 보고 관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를 쓰는 이유가 몇 가지 있냐면 총 네 가지를 얘기할 거야. 책에는 세 가지 나올 텐데. 그 다음에 더를 쓰는 이유 살짝 했었는데 몇 가지가 있었더라? 세 가지. 왜 더를 여기 써야 되고 왜 여기 어를 써야 되는가? 됐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관사라고 해도 일본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뭐하고 아무 관계 없냐면 not하고 아무 관계 없어. 네. 됐습니까? 여러분 부정이라 그러면 not하고 관계가 있다. 뭐 아니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기도 한데 그 부정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오케이. 여기서 이제 이 녀석을 일본 사람들이 부정관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수많은 것 중에서 정해지지 않았는 것 중에 하나를 처음 얘기한다라는 뜻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수많은 책들 중에서 어떤 책에 대해서 내가 처음 얘기하는데 그 책이 한 권이다 라는 뜻으로 쓴 어를 보고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나 또는 언에 대한 얘기. 셀 수 있는 명사의 무슨 형태? 단수형 앞에 쓰이는데 그 이유는 이 녀석이 기본적으로 뭐의 뜻을 가지고 무슨 뜻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 원이라는 뜻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원 뒤에는 당연히 원 머니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네? 원 머니 뭐 또 안 된다고 대답해 놓고 예? 이러는 거. 원 머니 왜 안 되는데? 추상 명사니까. 됐습니까? 하나 둘 셀 수가 없는 거 앞에 원이라고 했잖아. 네. 그렇죠? 오케이. 원 러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상 명사 앞에 원을 못 붙인다. 그래서 어나 어는 반드시 일단은 뒤에 오려면 셀 수 있는 명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단수형 앞에 쓰인다. 그런데 어떨 때 쓴다? 어떤 글 또는 대화에서 몇 번째 등장했다?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등장했을 때 사용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어 북 북스 머니? 어 북스 어머니. 그쵸? 그쵸? 어 북스 어머니.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뭐밖에 안 돼? 어 북밖에 안 되죠. 내가 방금 어 뒤에는 셀 수 있고 어때야 된다 했어? 단수라 해야 된다 했죠. 두 가지 조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 북밖에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내가 어를 쓰는 이유 총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총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대신 쓰인 어가 있다? 원 대신 사용된 어가 있다. 그래서 I eat an apple for breakfast. 내가 먹는데, 뭘 먹는데? 사과 몇 개를 먹는다고 하고 있어. 한 개를. 뭐 때문에? 아침 식사를 위해서. 됐습니까? 아침 식사를 위해서 사과 한 개를 먹는다. 다이어트 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때는 on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one을 쓸 수 있단 말이야, 이때는. 됐습니까? I eat one apple 해도 되고 I eat an apple 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된다. 나 사과.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How? Many? Many. How many do you eat for breakfast? 이렇게 물어보면 한 군데 틀렸죠? 네. How many apples? Many book books money? Many는 셀 수 있는 게 여러 개란 뜻이라 했는데요. 그럼 뭐밖에 안 돼? Many books밖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How many apples라고 해야 된다고요. How many apples do you eat for breakfast? 너는 아침 식사로서 몇 개의 사과를 먹니? 했더니 I eat one apple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서 사과 한 개를 먹는다. 그래서 어를 쓰는 첫 번째 이유는 one 대신에 쓰인 거다. How man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원 대신 사용된 어가 있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특정한 하나라고 했는데 얘는 원으로 바꿔 쓸 수가 없다. 너는 학생이다. You are a student.
그는 선생님이다. He is a teacher. 자, 너는 학생이다. 그는 선생님이다. 라고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로 얘기하는데 상대 유가 몇 명이라서 한 명이라서 학생도 몇 명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그 남자가 선생님이라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몇 번째로 전달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 he는 몇 명? 한 명이니까 teacher도 몇 명이다? 한 명이다. 그래서 you are one student 할 수 없다. He is one teacher라고 하지도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처음 여기에 어를 쓰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 처음 얘기하며 그것이 몇 개다? 몇 개 또는 몇 명이다? 한 개 또는 한 명이다 라는 뜻으로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 이름씨가 그 명사가 하나야 라는 뜻으로 쓴 어고 원으로 바꿔 쓸 수가 없다고요. 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를 쓰고 더를 쓰는 규칙 자체가 없어. 우리는 그냥 그는 어떤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는 선생님이다, 뭐 그녀는 가수다 이렇게 해야지. 그녀는 내가 처음 얘기하는데 가수다 이렇게 얘기 안 하나? 네. 됐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쓰는 규칙 자체가 없어.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왜 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상황이면 이걸 쓴다라는 걸 자꾸 익혀야 돼. 처음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란 뜻으로 쓴 어고 원으로 바꿔 못 쓴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는 뭐뭐마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 이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옆에 안 나오는데 이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는 뭐 또는 뭐다? every 또는 per로 per 대신에 어 대신에 every를 쓸 수 있고 어 대신에 per를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뭐뭐마다 라는 뜻이다. sorry 네. 뭐라고? 너도 화장실에 가. 뭐라고? 화장실. 잠깐만 여기까지만 듣고. 그래서 he visits his grandmother once a month 하고 있어. 누가다? He visits whom? Whom? 그럼 whom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누구를이 보이죠? Whom? His grandmother. 그 다음에 How many times a month가 보이죠? 그렇죠? How often a month가 보이죠? 그래서 뭐마다 한 번씩 한 달마다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는 할머니 댁을 방문한다 라는 뜻이고 once a month 해도 되고 once every month 해도 되고 once per month 해도 되고 once one month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뭐뭐마다 한 달마다 매일마다 그래서 뭐예요? Everyday, a day 같은 표현이다. 후딱 갔다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언을 쓰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 책은 너무 간단하게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하냐, 자음 앞에는 어고 모음 앞에는 언을 쓴다 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 부족한 건 우리말의 자음과 영어의 자음이 다르다는 걸 얘기 안 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모음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모음을 가지고 설명하면 나머지는 자음입니다. 자, 비교. 그래서 우리말 모음 vs 영어 모음. 자, 영어 모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겠고요. 영어 모음은 뭐밖에 없냐면 아, 에, 이, 오, 우, 에 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아, 에, 이, 오, 우, 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어 뭐 우리말 모음인데 영어 모음이 아닌 거를 정리하면 되겠죠.
우리말에서 그렇지. 우리말은 우리말에서 얘가 분명히 모음인데 영어에서 모음이 아닌 건 야, 여, 어가 빠졌네 여기 미안. 빠졌네. 여, 요, 유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이거 뭐죠? 요요. 요요죠. 네. 여러분들 뭐 나랑 같이 파행스부터 시작한 친구는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짤막이라고 한 적 있죠. 네. 그쵸? 네. 그러면 Y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플레이 요 읽어볼까? 요트. 요트죠. 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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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로 굳이 예를 쓰면 야, CH 소리 안 나고 트 이런 소리 나는데 오오 그러면 야 요트 한 대 두 대 될 수 있으니까 어 언야트 하면 되겠다 하면 틀린단 말이야. 어 야트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말에 야는 모음이지만 영어는 모음이 아니거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런 것들 위 워 뭐 와 할까? 와 뭐 또 뭐 왜 이런 거 할까? 자 이런 소리를 만들려면 전부 다 뭐가 짤막. 필요하냐 짤막. 짤막이 필요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딴 것 같은데 오케이 오래간만에 추워 이거 한번 읽어봐 거. 아니야 이거 알았어 아. 읽어봐 윈도우. 윈도우 이렇게 쓰면 되지? 에. 그러면 창문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그럼 창문 하나 뭐라 그런다? 어 윈도우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한 세트를 세트라고도 하지만 뭐라고도 해요? 유니트라고도 하죠. 유니트. 유니트. 유니트네. 그러면 하나의 유닛, 두 개의 유닛이라고 셀 수 있는데 유닛 하나는 뭐라고 하겠다? 어 유닛이라고 한다고요. 어 유닛. 그럼 두 개의 유닛이면 two units 하겠죠. 네. 뭐 대학교 영어로 뭐라 하는지 혹시 알아요? 영어 단어? U로 시작한 단어인데. University죠. University. 대학교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대학교 하나는 뭐라 그러겠어? 어 university 그랬죠. 그렇죠? 하이스쿨인 줄. 오케이. 그다음에 우산. Umbrella. Umbrella. 우산 셀 수 있죠? 그쵸? 우산 하나는 뭐라 그래요? An umbrella. 안 속네. An umbrella. 똑같이 U로 시작하지만 얘는 유닛이라 했어. 유닛. 그쵸? U는 영어의 자음이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유닛이고요. 그럼 얘는 umbrella라며 어 소리잖아. 어 소리. 짤막 안 붙었어. 됐습니까? 짧은 네. 막대기 없지. 그래서 네. 우산 하나는 뭐라 그런다? An umbrella.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 뭐가 부족했다 뭐가 자음이고 뭐가 모음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했습니다. 우리말에는 모음이지만 영어에서는 자음인 녀석들 짤막 붙어 있는 애들하고 그 다음에 W가 있어서 window처럼 we, wo, wa 이런 소리 나는 애들은 a window 해야 된다. 그리고 얘는 절대로 무슨 규칙이 아니다 글자 규칙이 아니고 무슨 규칙이다? 소리 규칙이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어 U로 시작하면 앞에 on 붙여야지 on umbrella잖아. 그럼 on unit이다? 아니란 말이야. 어 unit이라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발음이라고 돼 있네요. 소리 규칙이지. 네. 뭐 규칙이 아니다? 글자 규칙이 아니다. 나는 무슨 소리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지. 무슨 글자 앞에는 어 쓰고 무슨 글자 앞에는 언 쓴다고 가르쳐준 적 한 번도 없어.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상자 하나는 a box. 여자애 한 명은 a girl. 그 다음에 교복 하나는 a uniform. U 소리는 우리말엔 모음이지만 영어에선 자음이라고 보면 짤막 붙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계란 하나는 an egg 애 소리죠. 그 다음에 네. 한 시간은 an hour. hour가 아니라 했죠. hour가 아니고 hour죠. hour 그래서 한 시간은 an hour. 그 다음에 오렌지 하나는 an orange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러면 정직한이 뭐야? 정직한. Honest. 그러면 정직한 여자아이 하고 싶으면 honest girl 해야 되겠죠. 어, 선생님 아까는 어 거리더니 왜 갑자기 여기는 on이에요? 자, 무슨 소리가 앞에, 그러니까 여기에 어나 on을 써야 되는 건 honest 때문에 쓰는 거야? girl 때문에 쓰는 거야? girl 때문에 쓰는 거죠. 어나 on을 써야 되는 이유는 girl 때문에 쓰는데, 근데 이 쓰려고 봤는데 뒤에 그라는 소리인 자음이 아니고 아라는 모음이 들리고 있죠. 그럴 때는 얘를 써야 어든 언이든 써야 되는 이유는 이 걸이 셀 수 있는데 처음 얘기하기 때문에 쓰는 건데, 무슨 소리가 바로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모음 소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까는 어 걸이었는데 이때는 unhonest girl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어를 쓰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girl 때문이라고. 근데 모음 소리가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unhonest girl이라고 할 수는 없다. unhonest girl이라고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얘가 이렇게 하면 on 하면 뭐가 하나 튀어나옵니까? 자음이 하나 튀어나오죠. 자음 다음에 자음을, 아 모음 다음에 모음을 계속 발음하기는 힘들어. honest girl 하면 이 모음 다음에 또 무슨 소리를 내야 되냐? 또 모음 소리를 또 내야 돼. 모음 소리가 연속되면 모음 소리 자체는 소리 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해. 얘들은 모음 소리를 낼 때 힘이 많이 들어. 얘들은 말하는 거 보면 휘말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다가 모음이 충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를 하나 집어넣냐면 자음을 하나 끼워 넣은 거야. 그게 니은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an honest girl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발음하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모음과 모음의 충돌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음 소리를 하나 끼워 넣으려고 뒤에다가 n을 하나 쓰는 겁니다.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쉽게 발음할까 싶어서. 오케이. 그래서 뭐 쭉 보이네요. 비에 일본에 보면 요게 보이는데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도쿄? 도쿄다. 어, 도쿄는 아마 이렇게 쓸 것 같고요. 도? 독도? 독도죠. 어, 맞았다. 오케이. 자, 비는 풀 때 네. 어, 이걸 ABC라고 또 하지 뭐. 여기 A고 B고 C야. 그럼 B 문제를 풀 때 어나 언을 쓰면서 걔가 A의 이유 때문에 쓴 거다, B의 이유 때문에 쓴 거다, C의 이유 때문에 쓴 거다. 도대체 ABC 세 개의 이유 중에 뭐 때문에 쓴 건지, 몇 개인지 물어본 건데 하필이면 한 개라서 쓴 언지, 아니면 처음 정보를 전달하는 느낌인지, 아니면 뭐뭐마다란 뜻의 언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긴 글 속에 있으면 명확해지는데 이거는 그냥 문장 한 개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이면서 B인 것도 있습니다. A이면서 B인 느낌도 있다. 근데 최대한 가까운 느낌이 A 이유 때문에 어 이거 한 몇 개인지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인지 처음 얘기한 건지, 처음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셀 수 있고 그게 한 개인 건지, 아니면 뭐마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건지 고민해 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고쳤어라 라는 거 있네요. 오케이. C에 보면, C에 4번에 보면 저 끝에 C에 4번 봤어요? 아 참, C에 3번 저 끝에 뭐가 보여요? 요게 보이네. 이거 어떻게 읽을까? University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하루는 24시간이 있다. 어, 이거 뭐가 있다네. 뭐가 있다라는 표현이네. 뭐가 있다예요? 뭐가 있대요? 네.
책이 한 권 있다 뭐 이런 거 뭐가 있다 T로 시작하는 뭐로 이 문장 써야 되겠죠. 뭔 소린지 알죠? 네. 제시카는 영어쌤이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4번 정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정관사 더. 자, 정관사. 자, 자, 해보자. 더 북, 더 북스, 더 머니. 와우, 그렇죠. 더 북도 되고 더 북스도 되고 더 머니도 된다. 그럼 결국 더는 셀 수 있고 없고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 책, The book. 그 책들, The books. 그 돈, 아까 그 돈, The money. 됐습니까? 다 쓰일 수 있다. 셀 수 있고 없고 아무 관계 없다.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A book books money. A book. A lot of book books money.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왜냐하면 a lot of many가 될 때도 있고 much가 될 때도 있으니까. 자, 내가 이거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스스로. 됐습니까? A book books money. A book. 됐습니까?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books some money. Some books some money. Any도 똑같아. Any books any money. Some하고 any는 똑같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의미는 다르지만 any books any money. Some books some money. 더 book books money. 더 book, 더 books, 더 money. 오케이, 자. 정관사 더는 특정한 것이나 명확한 것을 나타낼 때 쓰며 명사의 종류나 단복수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증명해놨죠. 단복수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 명사의 종류 셀 수 있는 녀석도 쓰고 셀 수 없는 녀석도 쓰네요. 그게 명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쓸 수 있어야 하는 경우라면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단수도 복수도 다 쓸 수 있다. 결국 셀 수 있고 없고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자, 여기서 더를 쓰는 첫 번째 이유, 특정한 것이라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그거. 내가 처음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한 개면 뭐라고 뭘 써야 된다 그랬어? 어를 써야 된다 했죠? 그쵸? 근데 그 똑같은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싶어. 내가 어제 책을 한 권 샀는데 그 책은 재밌더라. I bought a book yesterday. The book is interesting.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첫 번째 이유, 아까 그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명확한 거. 명확한 거 뭐에게, 뭐라 그랬냐, 내가. 너 알, 나 알 그랬어. 너 알, 나 알, 명사 앞엔 더를 쓴다. 오케이. 성모, please open the door 하면 갑자기, 어? 엄마 차에 가서 엄마 차 문 열습니까? 당연히 어느 문 열겠어? 저 문 열겠죠. 됐습니까?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올게요. May I go to the bathroom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한테. 네. 어? 당연히 May I go to the bathroom 이라고 얘기한 녀석이 갔다가 15분이 지나도 안 와. 그럼 내가 어디 찾으러 가겠어? 혜리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니들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거기 지금 집에 에, 화장실 집에 왔습니까? 묻겠습니까? 당연히 저기 화장실 가겠죠. 네. 그런 걸 보고 너 알 나 알 더 라고 한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지금 위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A라는 이유, B라는 이유, C, D, E 이렇게 A, B, C, D, E 다섯 가지 이유로 더를 쓴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어.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할 때 되게 길고 쓸데없이 써놨네. 줄여서 뭐? 아까 그거. 아까 그거 더가 있다고요. 아까 그거 더. 내가 아까 말했던 그거 있잖아. 그거 그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더를 쓰기 직전에 뭘 썼겠다? 어를 썼었겠죠. 만약에 셀 수 있고 한 개라면. 아까 얘기했지. 내가 책을 어제 한 권 샀는데 그 책이 재밌더라 할 때 I bought a book yesterday. 그 다음부터는 the book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에 옆에 보면 몇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 두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I have a box. The box is heavy. 나에겐 뭐가 있는데?
난 상자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 상자가 무겁다 이러고 있죠. 첫 등장할 땐 뭔 박스였어? 엇박스였죠. 근데 동일한 녀석을 다시 얘기하려니까 이번엔 더 박스가 되고 있죠. 여기 절대로 엇박스 is heavy 하면 또 다른 상자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거 동일체, 동일체라고 합니다. 줄여서 동일체에 대한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서로 알고 있는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줄여서 뭐라고? 그렇죠. 너 알 날. 말을 듣는 너도 알고 있는 그 물건이고 나도 알고 있는 그 물, 그 물건. 그래서 오케이, 창문 좀 열어달라 그러고 있죠. 창문 좀 열어주세요. Open the window, please. 됐습니까? Open the window, please.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자꾸 앞자리를 쿡쿡쿡쿡 막 발로 차고 있어. 그러면 Don't kick the chair 이러겠죠. 그렇죠? 네가 만약에 여기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걸 달로 발을 자꾸 발을 달달달 떨면서 차고 있어. 내가 Don't kick the chair 그러면 당연히 어느 의자를 차지 말란 얘기다? 바로 여기 있는 의자를 차지 말란 얘기로 바로 알아듣겠죠. 네. 됐습니까? 그럴 때 더를 쓴다. 그래서 창문 좀 열어주십시오가 뭐라고? Open the window, pleas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는 뭐냐? 수식어가 명사를 뒤에서 꾸며줄 때 이러고 있습니다. 볼까요? 예문 먼저 읽어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The dog under the tree is white 이러고 있죠. 얘를 나보고 끊어있게 하라 그러면 당연히 뭐라 그럴 거다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쵸? 자, the dog under the tree is white가 무슨 뜻이겠어요? 아, white tree다. 아, 하얀 나무, white tree가 여기 어디 있나? The dog under the tree is white 이러고 있네요.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혜리 자신있게 해봐! 틀려도 상관없어. 여기 뭐 다 모르는데 뭐. 오케이, 안 할 테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당연히 뭐겠다? It is white죠. It is white.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당연히 뭐야? It is white. 그렇죠. 그거 하얗다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 그 하얀색 개는 나무 밑에 있다. 아, the white dog is under the tree. 아이,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계속 try 하는, 시도하는 거 좋아. 좋은 try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시가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갔다고? 그래! 그럼 그 얘기를 왜 자꾸 하는데 얘부터 먼저 해석하라고 얘를 꾸며주도록. 나무 아래 있는 개는 하얀색이다. 그래, 어떤 개가 희다고? 그 나무 밑에 있는 개가 하얗다고요. 어떤 씨가 길어서 뒤로 갔다 하게 그 뜻이라고요? 이거 무슨 씨? 앞제비 씨네. 됐습니까? 오케이, 도덕. 도덕은 도덕인데 어떤 under the tree 그 나무 밑에 있는 그 개가 하얗다. It is white. 그거 하얗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 더를 왜 쓰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더를 왜 쓰냐 그걸 설명하는데, 자, 이 세상에 개가 한 마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쵸? 뭐 개가 뭐 까만 개도 있고 갈색 개도 있고 뭐 하얀 개도 있고 얼룩이도 있고 많잖아. 그쵸?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개는 특정한 개야? 아무 개 중에 하나야? 특정한 개야. 특정한 개죠. 어떻게 해서, 뭐 때문에 특정한 개가 됐어? 바로 얘 때문에. 어떤 개? 나무 밑에 있는 개. 딴 개 말고 저기 볼 때 애견 카페 갔어. 애견 카페 갔더니 뭐 얼룩이, 덜룩이 뭐 온갖 개들, 빨간 개, 파란 개, 염색한 개, 뭐 무지개색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염색한 개 막 뛰어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개, 특정한 녀석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 수많은 개 중에 어떤 개가 어떻다고요? 나무 밑에 있는 개가 하얗다고요. 딴 개는 까만 개도 있고 파란 개도 있고 무지개 색깔 개도 있는데 나무 밑에 있는 어떤 개가 돼? 얘 때문에 개가 뭐가 됐어? 특정한 녀석이 됐죠. 수많은 개 중에 한 녀석이 됐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특정한 개만 쳐다보겠죠. 수많은 개 중에. 맞습니까? 그래서 얘 무슨 씨 때문에 얘가 어때졌다? 어떤 씨 때문에 제한이 된 거란 말이야. 수많은 개 중에 어떤 특정한 한 녀석을 손가락으로 뭐하는 느낌이다?
가리키는 느낌이 됐다고요. 네. 그럴 때 자 결국 특별해졌어. 뭐 때문에 어떤 시 때문에 특별해졌어. 그래서 더를 쓴대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애견 카페를 간 상황을 상상해보란 말이야. 수많은 개들이 있는데 더더욱 under the tree is white 하는 순간 뭐를 찾겠어? 나무를 일단 찾겠지. 네. 그 밑에 있는 개를 한 마리 보겠지. 네. 하얀 개 확인했겠지. 네. 어떤 개가 돼버렸어? 특정한 녀석이 됐단 말이야. 수많은 녀석들 중에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유일한 거. 얘는 그냥 얘가 기억하는 거라 했어. 바다. The sea. 하늘. The sky. 태양. The sun. 달. The moon. 더 좋아하는 명사들이 있어. 됐습니까? 달 하나밖에 없죠. 하늘 하나밖에 없죠. 바다는 많은데요, 선생님. 알았어, 알았어. 알겠어. 근데 the sea야. 됐습니까? 바다 속으로 into the sea.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읽어볼까요? The moon moves around the earth죠. The moon moves around the earth.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달이 이동한다. Where? 지구 주변을 됐습니까? 오케이 뭐 좀 고급스럽게 하면 다른 지구 주변을 자전? 공전한다 됐습니까? 자전은 자기가 뒷자리에서 뺑뺑 도는 게 자전이고요. 뭔가를 기준으로 삼고 그 주위를 돌고 있으면 자전이 아니고 뭐? 공전. 오케이 과학 시간에도 자전이 뭐고 공전이 뭔지는 알아야죠. 오케이 지구의 자전 주기는? 지구의 자전 주기는? 24시간 지구의 공전 주기는 365일. 아이고 똑똑하네. 됐습니까? 오케이. 달의 공전 주기는 대략 음력으로 한 달 24점 며칠쯤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e moon, the earth 그 외에도 the sky, the sea, 더를 좋아하는 명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악기 이름 앞이라고 했는데 악기 이름이 그 악기를 뭐 한다는 표현일 때 연주한다라는 표현일 때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은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해. 오케이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플룻 갖다 주고 연주해 보라 하면 할 수 있어? 아니요. 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축구하자 그럼 축구 할 수 있어? 네. 예. 축구 뭐 축구 못 해? 그냥 막 발로 차면 돼. 축구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비교입니다. 비교. 그래서 축구하다 라는 표현은 뭔데? Play soccer. 인데 피아노를 연주하다 라는 play the piano. Play the flute. Play the violin. 그럼 내가 악기 이름 앞에 이 책이 마치 악기 이름 앞에는 무조건 더를 써야 된다라는 것 같이 해놨기 때문에 이건 틀렸단 말이야. 그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표현일 때 악기 앞에 더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뭐 어쨌는데요? 피아노가 있다. 피아노가 있다. 내 방에 in my room 해야지 there is the piano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마치 악기 앞에는 무조건 더를 써야 되는 것처럼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요. Play the piano, play the violin처럼 어떤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표현일 때 그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이 어때서? 특별해서 그 앞에 악기 앞에 더를 쓴다고요. 됐습니까? 자, 또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아 그러면 운동 종목 앞에는 아무것도 쓰면 안 되는가 보다 이랬는데 내가 또 아니라 그랬죠? 그쵸? I 가 뭐 했었냐? Watched a soccer game last night. 내가 축구했단 말이야. 축구시합 봤단 얘기야. 그렇죠. 축구시합 봤단 얘기죠. 그때 운동 앞에 뭐를 아무것도 안 쓰는 건 또 뭐 할 때 그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일 때 한정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경우에 얼마든지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뭐 설명했냐? 아까 전에 어떨 때 어 쓰고 어떨 때 언 쓰는가 했죠? 네.
그쵸, 그거랑 비슷한 거야. 자, THE를 어떨 때는 THE 라고 발음하죠. 한글로 비슷하게 쓰면 THE 라고 혀를 살짝 물고 TH 나오면 내가 맨날 혀 살짝 물라 그랬잖아.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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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할 때도 있고 THE 라고 발음할 때도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어떨 때 THE고 어떨 때 THE냐. 자, THE 라고 발음해야 될 때는 THE 뒤에 모음일 때요. THE APPLE, THE UMBRELLA, THE UNIT, THE UNIVERSITY. 자, 우리말과 영어의 모음이 다르던 거 아까도 얘기했죠? 네. 그거랑 똑같은 거야. 짤막 들어가 있는 녀석들 있죠? 네. 그런 것들 다 자음입니다. 뭐 THE YACHT, THE YACHT가 아니고요. THE YACHT, THE YELLOW UMBRELLA. 옐로우 할 때 예 소리죠. 그쵸? 근데 얘는 모음이 아니라고요, 영어에서. 네. THE YELLOW UMBRELLA, THE UMBRELLA. 그 우산은 THE UMBRELLA라 해야 되겠죠? 네. UMBRELLA 할 때 어는 모음이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 책 THE BOOK. 오케이, 그 고양이 오케이. 이지만 동쪽 THE EAST. 됐습니까? 그 사과 THE APPLE. 오케이, 그래서 더 발음과 THE 발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on, THE 중에서 골랐어라. 만약에 여기서는 어를 쓰는 이유가 몇 개 있었더라. 어나 또는 언을 쓰는 이유가 몇 개 있었더라. 4가지. 그렇죠. A, B, C로 나뉘죠. 네. 그래서 언을 쓰는 경우에 A, B, C 중에서 뭐 원 대신 쓴 건지, 개수 물어봤는데 대답하는 느낌인지, 아니면 처음 얘기하는데 그게 하필 한 개인지, 아니면 once a month, once a day, 뭐뭐마다 every 대신 쓰인 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를 쓴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 A부터 E까지가 있었죠. 아까 그거 너할 날. 오케이, 하필이면 수많은 개 중에 나무 밑에 있는 어떤 개? 어떤 개가 하얗다고? 나무 밑에 있는 개. 꾸미는 말 어떤 시, 어떤 시가 있어서 특별해졌어. 어떤 개? 어찌 개? 나무 밑에 있는 개가 어찌 개야? 어떤 개야? 어떤 개잖아. 개가 명사인데 어떻게 어찌 시에 꾸밈을 받니? 어떤 시에 꾸밈을 받아야지? 어떤 것 만들어야지? 어찌 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예. 그치 서희야? 그래서 더를 쓴다면 A, B, C, D, E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뭔지도 고민해 보시면 더 다시 A인지 더 다시 B인지 C인지 또는 언 다시 A인지 언어 다시 B인지 어 다시 C인지 구분해 보세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뭔가 어색하니까 고쳐달라 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시인은 칼질하라네요. 이 방의 공기는 좋지 않다. 루시는 한 소년을 좋아한다. 그 소년은 토마스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그 다음에 하늘이 매우 맑다. 브라이언 나를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브라이언 나를 위해 축구를 하지 하필이면 바이올린 연주를 하네. 그치?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뭔지 알죠? 오케이, 오늘 여기에 본교재 문제 풀어놓은 부분이 어디였더라? 11쪽에서 10쪽까지 포커스 10하고 11 했죠? 네. 그러면 워크북 포커스 10하고 11 해야 되는 거 알죠? 네. 복습하고 나서.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갔어요. 예, 워크북 문제풀이가 다 되어 있는 이렇게 요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다 되어 있으면 그 워크북 여기 다시 복습하고 내가 뭘 틀렸고 왜 틀렸는지 워크북 풀이 하면서 또 똑같은 거 틀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공부는 하나도 안 틀리는 게 공부가 아니고요. 틀렸던 거 다시 안 틀리게 하는 게 공부예요. 예.